4번 예선곡이지? 자, 오늘부터 자, 예선 만점 만장일치 A를 받을 때까지 세기를 열심히 해보자. 자, 이제 지금 악보가 아직 손에 안 익었고 그렇지 않니, 수연아? 지금 그 수연이가 악보를 보고 있는 책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손가락 번호가 써 있는 대로 손가락 번호를 일단은 반은 특히나 손가락 번호가 악보에 써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거든. 처음부터 고쳐야 돼. 손가락 번호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지거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팔 무게를 손끝으로,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스케일을 친다면 아주 그 팔 무게를 당장 지금 요번 일주일 동안에 마스터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수연이가 어떤, 그러니까 곡을 칠 때 아, 이 지금 약간 스쳐서 소리가 났다, 손가락 힘만 가지고 소리가 났는지, 아니면 내가 팔무게를 손끝으로 동일하게, 한 음은 어떤 음은 팔무게가 실리고 어떤 음은 대강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연이가 그 천천히 연습을 할 때 아주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을 할 때 뭐 지루할 틈이 없어, 수연아. 오케이? 자, 이런 훈련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많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만장일치 A를 받고 줄리아드 예비학교 입학해야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려면 이 고된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다. 자, 이번 주는 악상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크고 작고 이런 음악적인 부분은 조금 뒤로 하자. 하지만 일부러 표현을 안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부분은 하지만 일부러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자, 선생님이 이제 63에 맞춰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할 텐데, 일단은 박자하기 스톱하고 하늘만은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 아주 꾹꾹 눌러줬죠, 지금. 자, 피아노 뚜껑을 닫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손끝에 힘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